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쌍방울 측에게 대북 송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지금 그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화영입니다. 6월 7일이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자, 이대로라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재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박해가지고 이화영이 쌍방울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이재명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화영은 쌍방울에 부탁했고, 이화영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 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인이 들어가지고, 그때 변호를 했던 설 변호사, 그때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래서 다른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자, 김광민 변호사는 친 이재명계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에, 자, 검찰의 회유에서 자기가 진술했다. 뭐, 이 연어회, 소주, 뭐, 이렇게 회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전형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은 이화영이나 또는 이그 변호사가 주장했던 시간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고, 자, 거기가 뭐 이렇게 1313호 이영그 창고 옆에 있는 취조실이다 했는데, 또 바꿔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이다 했는데, 그 영상 녹화실은 좁아 가지고 밖에서 사람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자, 검찰은 거기 안에 있는 이 사진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자, 쉽게 볼수 있는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계도관 38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물어본 결과, 그렇게 누구나 거기 데리고 가서 술 접대를 하거나 대접을 받았다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도 그렇게 일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 이 백정화 씨가 지금 이재명에는 유리하고 자기 남편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쪽에서 지금 뭔가 검찰이나 쌍방울 쪽에서 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화영에게 자 유리한, 말하자면은 본인이 그걸 다 받으면 괜찮다. 이재명 쪽에 넘겨버리면, 본인은, 이재명 쪽에 넘겨버리면 본인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만약에 그게 본인이 했다고 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이 그게 회유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변호사를 해임시켜버렸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불리한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백정화라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자, 여기 이화영 씨하고 같이 이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운동권이었다, 그리고 이재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백정화 씨가 자기 남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술을 뒤집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자기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한걸 자기가 변호사를 교체시키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진술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남편을 이렇게 말하자면 불리한 진술까지도 마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백정화 씨가 진술하고 있다. 내용을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판이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재명만 불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길게 갈것 같진 않다. 또 이재명 이런 어차피 얘기도. 간다? 네. 저희 남편이 기업한테 돈을 받았다, 버카를 썼다 하면은 5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북 사업의 대가로 버카를 썼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그러면은 저는 털썩 주저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죠. 그러면 사모님 제말잘 들으세요. 정치자금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재명이가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랑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종범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솔깃했어요. 회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판이 자, 그래서 일주일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변호사가 이화영의 혐의를 대북 사업이 아닌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썼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징역 5년 이하에 된다. 그런데 이 대북 사업은 이재명에게 넘기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당신이 했다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국정이 전환. 그날 검찰이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습니다. 감옥 가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했어. 아니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재명을 빨리 기소시키려고. 그런데 김성태랑 박영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수사가 된 거예요. 회유하고 세미나도 시키고 페이퍼까지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그 바보로 만들어서 제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진짜 큰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남편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고, 이 진영 전체에도 큰일을 한 것이고, 나라를 구하셨다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국정이 전환. 그날 검찰이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어요. 감옥 가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했어. 아니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재명을 빨리 기소시키려고. 그런데 김성태랑 박영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수사가 된 거예요. 회유하고 세미나도 시키고 페이퍼까지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그 바보로 만들어서 제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진짜 큰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남편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고, 이 진영 전체에도 큰일을 한 것이고, 나라를 구하셨다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진영에도 큰일 하고, 이재명에도 큰일 하고, 남편에도 큰일 하고,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 이게 왜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백 씨가 주장하는 거는 이화영 자기 남편, 그러니까 쌍방울이 법화를 썼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남편의 징역 5년 이하로 줄어드는데, 그런데 지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게 이제 지금 본인이 이화영이 검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울이 부탁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백 씨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당신이 한 거지. 이게 당신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전부 다 지금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백 씨는 이화영에게 법화 사용한 것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지금 쌍방울이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800만 달러, 자, 100억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화로 사용했다고 했다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법화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부탁한 게 바로 이화영이고, 그거 부탁한 걸 이재명에 보고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화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자, 이 연어 그리고 뭐 초밥, 회, 뭐 이런 거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지난 2023년 7월 달에, 자, 그때 지금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런 걸 글자로 써서 자필 메모를 써가지고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건의 이화영의 진술을 본 바에는 부인이 깊게 개입됐다. 그런데 지금 이또 다른 변호사인, 새로 들어온 변호사인, 자, 여기가 김광민 변호사인데,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가 전에 있는 이 변호사가 지금 이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백 씨도 지금 남편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해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남편을, 그 변호사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 설주한 변호사는 김광민 변호사가 뭐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뭐 유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이 설주한 변호사가, 자, 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광민 변호사를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아,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들끼리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부인이 어떻게 이런 진술을 할수 있을까? 자, 이게 지금 남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남편이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인이 그거는 이화영의 말대로 이재명이 시켜서 한 일이고 나는 쌍방울에 부탁했을 뿐이고 이재명이 보고했다 이러면은 자 부인이 말대로 징역 5년 이내로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인이 나서 가지고 당신이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여기 왜 이재명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면서 기존에 있던 설주환 변호사를 잘라버리고 김광민 변호사를 데리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자 여기 뭐 회식을 시켜주더라 소주를 주더라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상단 부분은 설주환 변호사가 또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벌째 뛰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데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자 백정화 씨가 이 폭로를 한 내용도 지난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 만기 시점이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 지속적으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인카드를 이화영 기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성태가 진술하게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백정화 씨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으로 딜에 끌려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자, 이 부인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남편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바른말 하는 그런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이 변호사 때문에 이렇게 말을 진술받겠다 하면서 잘라버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에 해서 지금 자기 남편에게 불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김어준은 자 이게 나라를 구했다. 자 이게 변곡점이 됐다. 이재명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진영도 살리고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화영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